있는데 안녕하세요. 속이 썩고 썩어 아주 문드러진 26년 차 주부입니다. 전 남편의 애인들과 원치 않는 동거를 하고 있어요. 애인들과 동거? 네. 남편은 하루 종일 애인 옆에 찰싹 붙어서 아예 떨어질 생각을 안 합니다. 매일 제 속을 뒤집어 놓는 남편의 애인은 바로 TV인데요. TV인데요. 문제는 하나도 아닌, 둘도 아닌, 셋도 아닌, 네? 넷도 아닌, 넷도 아닌, 다섯도 아닌, 네? 여섯도 아닌, 왜? 일곱도 아닌, 여덟도 아닌, 아홉도 아닌, 11대가 있어요! 11대가 있어요! 어? 틈만 나면 TV가요? 네. 틈만 나면 TV를 사재 끼고 아니 어디 국장님인가? 애인 마냥 다루는 남편 때문에 정말 미쳐버리겠는데요. 아이고 시끄러워요 정말. 제발 TV 한 대만 좀 켜놔요. 나 애인이랑 노는데 방해하지 말고 당신이라고 쏙 나가라니까. 여러 개의 채널을 동시다발적으로 켜놓는 것도 모자라서 안방을 점령한 TV들로 인해 전 안방에서 쫓겨난 지 오래됐어요. 헐. 제 남편 미친 거 맞죠? 으이차 으이차. 아니 새벽에 TV 붙잡고 뭐해요? 당신도 좀 들어봐. 나 손목 인대가 들어가지고 못 들 건데. 옮기라 뭐 좀 옮기지 뭐하고 자빠했어. 어? 화면으로 그 화면을 그 손으로 만지면 자국 났잖아. 아 기술하냐 이거? 됐어. 당신 대체 하는 짤게 뭐가 있어 하는 게? 세상에나 살다 살다 TV한테 밀릴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무슨 해결책 없을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TV를 11대를 동시에 다 켜놓는다는 거예요. 야, 이걸 같이 본다는 거죠. 방송 국장님이나 뭐 볼만한 일인데. 아니, 자, 지금 고민의 주인공을 모셔놓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아,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집에 TV가 11대나 있어요? 야, 한숨 쉬지 마시고요. 거실에 한 대, 네? 안방에 7대. 안방에 7대? 2층에 한 대, 아들 방에 2대 있습니다. 아, 아들 방에 2대도 좀 이상한데? 아들도 2개를 봐요? 아버지가 2대를 놔줬습니다. 야, 그건 신기하다. 아니, 공간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빈 공간만 있으면 도배하다시피 합니다. 아니, 이게 좀 상상이 안 가는데. 그래서 증거 영상이 준비되어 있어요. 얼마나 TV.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자리 배치를 하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오, 크다, 크다. 와, 진짜 크다. 어머, 어머, 여보, 어머. 뭐야? 오, 크다, 크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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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어머. 뭐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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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머, 어머. 야, 이게 딱 둘러져 있어, 이렇게. 어머, 어머, 말도 안 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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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야, 이게 딱 둘러져 있어, 이렇게. 어머, 어머, 말도 안 돼. 아니, 남들이 보면 TV 대리점 하다가 망해가지고. 야, 자, 사진도 있답니다. 자,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어머, 세상에. 여기 어디예요, 어머니? 여기 어디야? 거실 뭐 이런 데죠. 거실하고 아들 방하고. 아들 방. 한 대씩 파노라마처럼. 쭉 돌아가고 이렇게. 이렇게 봐야 되나, 테레비를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계속 돌아가시면서 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못 하겠네. 아니, 근데 11대를. 처음이야, 처음. 11대를 다 보시긴 해요? 동시에 한 네다섯 대를 틀어놓고 봐요. 네. 큰 화면으로는 복싱, 네. UFC. 또 다른 화면으로는 뉴스, 뉴스. 드라마, 뭐 액션 영화. 그 네. 내용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섯 대 나오는 거를? 글쎄,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도 같고. 아니, 저는 정신을 모르겠습니다. 남편분이 왜 그렇게 TV를 많이 사는 거예요, 근데? 글쎄, 그냥 TV만 보면 욕심이 나는가 봐요. 그냥 마음에 든다고 사고, 최신형이라고 사고, 평면형이라고 마음에 든다고 사고, 뭐 커브형이라고 사고. 커브형도 사고. 아, 3일 전에도 사왔어요. 네? 비싸지 않나요, 근데? 비싸요? 비싼 건 경제적으로 네. 많은 TV를 살려면 돈이 지금까지 정말... 한 50대쯤 샀을 거예요. 50대쯤 샀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아니, 50대 살려면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신 거예요? 네. 저희가 사업을 하느라고 좀 빚이 있거든요. 네, 빚도 있는데? 네, 빚도 있는데 대출도 받아서 사고. 대출을 받았어요? 네. 뭐 카드로도 사고. 아이고야. 그러니까 좀 심각하죠. 얼마 정도 돼요, 빚이요? 뭐 TV 때문에 진빚이 1,000만 원이더라고요. 우와. 네, 왜 그런지 일단 만나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귀여우셔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귀여우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아버님 왜 이렇게 TV를 사세요? 아니, 어렸을 때 예. 이 한이 있어가지고. 어떤 한이요? 이제 부모님하고 이제 여섯 가구가 이게 사는데 나는 만화를 좋아하는데 다 취향이 틀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르신들은 드라마를 보고 한이 맺혔어요. 한이. 못 봐서? 못 봐가지고 내가 나중에 성공해가지고 원 없이
TV 사고 싶고. 아무리 그래도 열한 대는 너무하잖아요. 그냥 한 대씩만 놔주시든가 방에 하나씩.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방송계에 나온 거예요. 반영하세요. 고민이시네요. 알고 계세요? 아버지도 고민이시래. 아버님도 고민. 그만 사고 싶은 거예요 이제? 예, 이제 절제 없이. 근데 본인도 모르게 사게 되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으면은 사야 돼. 사야 돼요. 채널을 여러 개 보는데 다 보는 게 가능해요? 고개만 싹 돌리면은. 아니, 아, 보는 건 되는. 가능하죠. 그게 가능하세요? 예, 예. 다 들어오시고? 예. 야. 야. 와 대박. 아니 근데 와. 아니 우와. 웃기긴 한데 부럽긴 하다. 부러워 진짜. 웃긴 하다. 진짜 부러워. 야. 하얀 왕처럼. 야. 아니 근데 위에 부시. 야 부럽긴 하다. 다 볼륨을 틀어 놓는다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걸 다 알아듣는다는 거죠. 다 내용을 아시고. 이제 예. 이제 딴 놈은 이제 홈시어터 같은 경우는 세 개씩 이제 놔 가지고 이제 다 듣는다는 얘기죠. 네. 홈시어터는 이게 뭐냐면 보세요. 이 어머니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열받는 거죠. 이걸 다 알지도 못할 것 같은데 이 양반이 계속 이렇게 틀으면 전기세나 가지 텔레비전에 그러니까 화가 나실 텐데 그래서 스트레스예요. 진짜로 다 확인할 수 있는지 내용을 아는지 현장에서 여기서 확인해 보세요. 좋다 좋다. 자 TV 들어오세요. 우와. 똑같이 우와. 영상을 재현하겠습니다. 우와. 우와 TV다. 진짜. 반 푸시고요. 우리가 일곱 개를 동시에 틀어드릴 거예요. 다 잘 보시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아버님 잘 보세요. 와우. 아~ 아버님 잘 보세요. 와우. 아~ 이게 1번 이게 뭐라고 신기하지? 우와, 진짜 아 축구 봐요. 누가 벌려? 상사가 밀려오잖아. 미세먼지 지금 다 볼륨을 켜놓은 거예요. 와우 정신없어. 와. 자, 이제 다 보셨는데요. 잘 보셨죠? 예. 자, 이게 뭐 저희는 뭐 이렇게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저는 아버지 드라마 담당이었거든요. 이게 들린다는 얘기예요, 보시고? 불후명곡은 이제 항상 나오는 거고 뉴스 나오고. 아니, 불후명곡은 뭐 누구랑 지금 이렇게 자. 아버지가 모르시는 거죠. 자, 문제 낼게요. 자, 1박 2일 멤버 중에서 까나리 카노를 마신 사람은 누굴까요? 까나리 카노. 오마이걸을 보고 있었을 거 알죠? 네. 알죠? 정답 알죠? 예. 네. 마셔. 마셔. 예. 아버님 누구실까요? 저 힌트. 저기 모자 쓰죠. 저 모자 다 썼는데요? 다 썼어요. 모자 다 썼어요. 몇 번째? 세 번째 아니에요? 세 번째. 맞습니까? 아닙니까? 네. 커피 드셨어요, 가운데 분. 데프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임준원 씨. 정준영 씨입니다. 정준영 씨. 딴 데 보신 거예요. 그럼 이현 씨가 야구 한번 물어보세요. 야구는 별로 잘 안 봐요. 네? 야구는 별로 안 봐요. 왜 보시나요? 처음으로 친구였어요, 그냥. 아버님, 내가 볼 때 그냥 막 보는 거네요. 그러면 아버님이 뉴스만 보신다니까 뉴스 한번 쉬운 거 한번 해보세요. 뉴스. 미세먼지 중금속의 몇 프로가 중국의 영향이라고 했나요? 그건 난 봤어. 나도 봤어, 이거는. 몇 프로인가 나도 그거 확실히 딱 꼬집어서만 얘기를 하니까 그냥 중국 예. 저 뭐 미세먼지를 아까 얘기해가지고 여기서 뭐
영향이 뭐 한국에 영향이 있다고. 뉴스라는 건 있잖아요, 아버님. 예. 정확한 어떤 이야기인지 내가 알아야 뉴스를 보는 목적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걸 정확히 모르면 볼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걸 왜 근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러고 보시는 거예요? 보면은 좋으니까요, 기분이. 마음이 풀리고 마음이 편안하고. 전자 제품은 딱 하나만 쓰거든요. 리모컨이요? 예. 네. 아~ 하나만 키면은 딱 누르면은 다섯 개, 여섯 개 다 켜져? 다 켜져 버리지. 아~ 그럼 기분이 어때요? 딱 켜지면? 재즈지요, 재즈지요, 기분이. 재즈, 재즈. 짜진다. 예. 알겠습니다. 아버님 잘 자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투루 예. 이렇게 기분 좋아서 보시는 내용을 모르는 거잖아요. 몇 대 좀 치우기도 하고 좀 끄면 안 될까요? 옛날에 그렇게 살아온 그 한이 있어서 그런가 절제가 아예 안 돼버려요. 아. 이게 대형 TV가 나오면은 일단은 무조건 사고 봐야 돼요. 야. 원래 좋은 TV가 새로 나오면 그냥 좋은 TV 있으면 다른 그 전에 있던 TV는 없애잖아요. 어. 예. 근데 왜 다 계속 이렇게 쌓아놓는 건지가 궁금해요. 그렇게 옛날에 그렇게 살아 그 한이 있어서. 한이라는 거 계속 얘기해봐요. 아니 근데 저는 아버님의 한이 조금은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어렸을 때는 아버님보다 어린데도 동네에 딱 이장님 댁에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 우리는 거기 한번 보려면 정말 신부름 다 해야 되고 걔네 막 운동화 다 빨고 아시죠? 예. 이러면 우리 같은 애는 더 한이죠.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은 전부 TV를 막 그러니까. 절대씩 놓고 있어야 돼요. 근데 아버님 댁은 TV가 있었단 말이에요. 남의 집도 아니고. 제일 비싼 TV가 뭐예요, 아버님? 한 달 전에 구입한 천 단위가 좀 넣는데. 천 단위가 좀 넣는데. 천 단위요? 예. 그 휘어지는 TV 말씀하시는 거야? 예, 예. 몇 인치로 있어요? 78인치. 엄청나구나. 78인치를요? 예. 천만 원짜리 TV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천만 원 빚이 있으신데. 확 갖다 팔아버리고 싶어요. 그렇죠. 아, 예. 저런 분이 또 돈 쓰는 거 되게 아까워하지 않으세요? 그러죠. 제가 어쩌다가 제가 옷을 좀 좋아하거든요. 예. 80% 세일할 때나 뭐 2월 상품 예. 몇만 원짜리 사면은 제발 옷 좀 그만 사라고 그래요. 아. 자기는 뭐 스트레스 해소한다고 그렇게 펑펑 써대면서 예. 사실 저는 몇 년 옷 사야 뭐 TV 한 대 값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좀 기가 막히고 손목인데 수술했을 그러니까 때도 손목인데. 그 아픔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남편은 딱 한 번 병문안을 왔어요. 네. 제가 퇴원 후에 안방을 잠궈놓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안방을 잠궈놓느냐. 그래서 문을 따고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네. TV가 최대형 TV가 아까 78인치 또 산 거예요? 네. 아까 산 거. 남의 카드를 빌려가지고 남의 카드를요? 그렇게 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히고 예. TV 옹기라 그랬다면서요? 예, 손목 인대가 이렇게 찢어져서 수술을 했는데도 TV 좀 잠깐 옮기자고 그러는 거예요. 저보다도 TV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우 그런 생각을 안 돼서 아내가 지금 임원하고 있는데 TV를 살 근데 어떻게 보세요? 내가 원하는 TV가 있는데 예. 각시 몰래 갖다 놔야 표시도 안 나고 문장을 놓고 나오니까 아니 병원에 있는 아내를 좀 걱정해야 될 때는 아닌가요? 이제 한 번을 갔으니까요. 이제 한 번을 갔으니까요. 아니 아픈데 TV를 옮겨달라는 건 조금 너무하신 거 아닌가 싶네요. 많이 넘어가죠. 뭐 한 3초밖에 안 됐어요. 예? 한 3-4초밖에 한 3-4초밖에 3초라도 힘을 쓰면 이게 다시 찢어질 수가 있잖아요. 고통도 모르고 잠깐만 야, 들어달라고 한 것이 이제 그렇게 된 것인데 그래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다 해줬거든요, 저 사람. 뭐 해주셨는데요, 아버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전자오일관 사달라고, 전자오일관 에어컨 해달라고 전부 다 해줬어요. 아버지, 세대. 지금 에어컨도 같이 에어컨이 11대 있어요? 예,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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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집에 에어컨 11대 있다고요? 8대, 8대. 8대? 에어컨이 왜 이렇게 많아? 아니, 이것도 무슨 전자 대리점이야! 이거 뭐야? 아니, 아버님, 여기 전자상가예요, 집이? 아, 진짜요? 아니, 왜 8대가 있어요? 공간만 있으면 방방마다, 뭐 칸칸마다 그렇게. 아, 어머니가 산 게 아니고? 네. 아버님, 냉장고 몇 대예요? 냉장고 3개. 김치냉장고 3개. 김치냉장고 3개. 총 6대. 에어컨 6개. 세탁기 몇 개예요? 세탁기 2개. 뭐야 이거 왜 이래? 안녕마트 차리세요 그냥. 집이 아니, 집이 몇 평이에요 아버지? 건물은 35평. 식구가 몇 명이에요? 다 들어가요? 셋이요. 셋이? 아니 세 명이 에어컨 8대. 에어컨이 8대가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 얘기 좀 해줘봐세요 위치가. 방방마다 다 있죠. 방방. 전자제품 또 뭐 있어요? 아까 그러니까 홈시어터. 홈시어터 세 개 최고. 세대. 한국에서 최고 좋은 거. 우와. 아버님 지금 얘기하시면 되게 기분이 좋은가 봐요. 한국에서 책이 너무 좋은 거. 근데 에어컨이 어머니가 원해서 사신 게 아니고 아버지가 사신 거라며요. 옛날같이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가지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고난 같은 것, 가난 같은 것을 겪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방법마다 다 해줬죠. 아버님 그거 있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현금으로 주는 게 더 갖고 있으면 더 부자지. 그거는 금방 없어지잖아요. 에어컨 안 없어져요? 에어컨은 평생 남잖아요. 고장 나면 버려야 돼요. 고장이 난리 나네요. 고장이 참 너무 답답하신데 그 가족 여러분 얘기도 좀 들어볼게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빠 심한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심각하죠. 예. 근데 본인 방에도 TV가 두 대 있다면서요? 예. 다 보세요? 동시에 틀어놓고? 아, 전 TV를 안 봐요. 안 봐요? 예. 두 대가 있는데 안 봐요? 원래 TV를 잘 안 보거든요. 아니 그 아빠가 언제 TV 중독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둑이 한번 들었었어요, 집에. 예. 아버지가 그 전화를 듣고 바로 차 타고 달려가시더라고요, 집을. 근데 바로 안방으로 그냥 가시는 거예요. 예. 그때 어머니 거 금이 좀 없어졌는데 TV는 멀쩡하니까 아빠는 괜찮다? 안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서운했죠. 아. 계속 얘기할수록 저쪽에 어머니 시무룩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이쪽 끝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이크 좀 잡으시고요. 시어머니입니다. 예, 어머니 아드님 얘기는 TV를 자꾸 사는 게 어렸을 때에. 예, 그게 한이라고 한 게. 어머니가 생각할 때 한이라고 생각해요? 동네가 그때 마을이 컸어도 우리 집에 테레비가 없었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아니, 한도 아니에요. 아니, 아니잖아 그러면. 그럼 TV는 실컷 보신 거네요. 내가 좋아하는 만화를. 좋아하는 거 못 본 게. 식구들이 다 만화를 못 본 거라고요? 보니까 그것이 한이 돼요. 핑계야 아버지 핑계. 자꾸 노상 한이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테레비를 막 사는 거예요. 어머니가 생각할 때는 한이 될 것 같아요? 그게 하나 병 같아요. 병이라고 인정하셨네요, 어머니가. 근데 어머님도 지금 병이라고 얘기해요. 본인도 근데 사실은 나도 이거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때 얼마나 식구를 꿈쩍같이 안 할까 몰라요. 예, 예, 예. 아내도 그렇게 자식들도 그렇게 부모들도 형제들도 예, 세상에는 그렇죠. 형제가 책이에요. 예. 저는 사실 어머님 처음 말씀... 아주 동네서나 네. 어디서... 예? 그런데 이거 하나 하는 것이 지금 이 테레비 산 것이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그냥, 처음에 말씀드릴 때요 고개 숙이셔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실 줄 몰랐어요. 네, 나 진짜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실 줄 말씀도 잘하세요. 네, 아까 어머니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며느리도 착한 사람이 나왔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며느리도 당신한테 말 대답 안 한 번 안 해요. 그렇게 금칠 죽게 세상에서는 이 사람을 같이 사는 사람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근데 이 테레비 산 것이 문제라 병이에요. 어머니 말하고 싶어 어떻게 정리했어요. 이렇게 이것을 해결시키고 세 사람이 돼야죠. 아니, 어머니 며느리 피 사랑하는 거예요. 며느리 자랑. 어머니 잠깐만. 예.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TV에서 관심을 뺏기 위해서 뭐 해보신 게 없으세요? 예, 제가 여행도 가고 가족끼리 예, 예. 그렇게 캠핑도 아니, 가고 하는데 그럼 가족끼리 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세요? 없어요. 에이, 아들들 한 번도 없어요? 가족끼리 간 적이? 어디 다니더라.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아니 아버지 가족들하고 여행 좀 가시면 어때요? 아니 어디 나가더라도 TV 보면은 세계 방방곡 곡 다 나오는데 굳이 차 타고 피곤하니 가서. 재수없게 교통사고 나서 또 그러는 경우 아니 많잖아요. 교통사고 왜 나요? 헤드 좀 싹 보고 자연도 보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게 막 겁나가지고 아유 집이 제일 안 열었더라고요. 제가 볼 때 TV 전자파가 더 혼나네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정말 이 얘기만큼 꼭 하고 싶다. 저희 남편이 이제 이 TV 중독이 본인도 병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아, 네.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자신의 그 심각성을 깨닫고 가족들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행도 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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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자, 뭐 얘기를 들어보셨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민인지 아닌지. 이건 정말 무조건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눌러주세요. 나중에 가서 아버님이 정말 후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서라도 좀 더 절제하시고 가족들을 위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당연히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아버님의 따님이라면 저는 정말 말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효정? 네, 저도 고민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많으니까 건강에도 안 좋으실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조금 줄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사실은 고민은 아내의 고민보다 어머니가 고민이 쌓일 것 같아요. 왜냐면 동네에서 TV 우리 집만 유일하게 있어서 애들 떳떳하게 키웠는데 그게 한이 됐다고 하네요. 어머니한테는. 진짜 우회예요. 어머니가 없어 키운 거잖아요. 진짜 어려우는 줄 알았어요. 우리 동네에 남인의 집이 그 TV 하나 있었거든요. 남인한테 얼마나 치사했는지 몰라요. 나보러 겨보래요. 기기도 했어요. 걔 앞에서. TV 보려고? 그럼요. 야. 그래서 저는 진짜 넌 봐. 두고 봐. 내가 커서 성공하면 TV에 나올 거야 그랬거든요. 난 나왔잖아요. 예. 어,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아버님도 나왔어요. 아버님 텔레비전에 나오셨네. 아버님 성공한 거예요.
아버지, 예. 아버지 나온 거를 11대로 쫙 틀어놓고 보시고 예. 일단 이제 청산하세요, 아버지. 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볼 때 이 고민이 고민이라고 생각된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5, 4, 3, 2, 1, 됐습니다. 그만 눌러주세요. 아내에게 미안한 것도 많으실 텐데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여보 하시면 여보 네. 부르시면 그래 마 사랑해. 아~ 참나. 아, 이거. 아니 너무 웃긴 거 뭔지 알아? 네. 사랑해 그냥 녹아버렸어 한마디에. 아,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 진짜. 한마디 그런 말도 안 하시나 봐요? 예예. 어 그냥 아, 아버님. 그 한마디에 녹아버렸어. 네. TV 좀 줄이실 네. 의향이 있으세요 진짜로? 끄고 다른 거 끄고. 예, 예. 아, 네. 아버지 저 TV 한 대만 주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자, 중독된 사랑이 176표입니다. 과연 몇 표나 왔는지 보여주세요. 아, 요거는 많이 누른 것 같은데. 예. 예. 어? 어, 180? 아, 깜짝 놀랐죠. 180? 아, 그렇게 많이 눌렀나요? 아, 이게 가능한 거예요. 고기를 이기느라. 아, 고기는 움직이네요. 아, 아,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중독된 사랑이 3승을 차지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